스탑. 그러니까 일단 스탑. 일시정지. 예. 포즈. 제가 보기엔 이 남자 흔들렸을 가능성이 아니 흔들리면 뭐 합니까? 그 여자가 끄떡도 안 하는데. 아니 끄떡도 안 해도 저렇게 쉽게 흔들리고 뭔가 결정을 저렇게 잘못한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에 또 인생에 좀 딜레마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네. 아까 포즈를 누르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은 포즈를 누를 수 없게 달려나가는 게 있어요. 아, 네. 그렇죠. 뭐 부서에서도 결혼한 다음에 뭐 이러고 뭐 혼수는 또 뭐 하고 뭐 집은 또 보러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포즈가 안 된다고. 근데 내 마음속에 울림은 내가 들어요. 근데 벌써 흔들렸잖아요. 어. 그럼에도 이 남자, 이 여자는 안 흔들었으면 우리한테 사연을 안 줬겠지. 아니야,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. 근데 저 상황에서는 우리가 진짜 친언니처럼 얘기를 해줘야 되는 친오빠처럼. 근데 저는 이거 진행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내 동생의 참견으로 뭐 한다 안 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줄 참견이 아니라 내 참견은 자기 마음을 그 그러라. 소리를 들어야 돼. 겁내지 말고. 봐봐요. 이 여자분 이제 처음부터 좀 거슬러 올라갑시다. 28살, 29살이에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. 근데 남자가 6살이 많아서 30대 다른... 중반이 넘어가니까 서둘러서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한 거고. 하지만 이 여자분께서 옛날부터 찝찝해하던 그 희진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희진이라는 사람을 못 잊고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거기에 전 여차 잊지 못했던 그 전 여친을 끼어들여서 일을 망치려고 했던 이 불순한 생각 자체가 난 너무 싫은 거야. 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그게 불순하다면 불순할 예. 수 있는데 불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렇지. 거죠. 정말 그 DC만 보고 정말 그 DC만 보고 그치. 난 지금 돈이 지금 난 돈 줄이는 게 지금 짱이야. 만약에 굳이 아 만약에 DC 남자가 낫지 않아? 남자가 더 싼 거 알아볼 수 있지 않아? 아니 물론 근데 지인 DC는 다르죠. 아니 물론 결과적으로는 진짜 DC 안 받는 게 낫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 남자의 우선순위는 DC였었. 쓸 수도 있잖아요. 아니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딱 잘못된 게 전화가 왔어요. 나 지금 웨딩 플래너인 거 알지? 라고 왔고 나 그냥 해. 나처럼 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해볼게가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까? 근데 아니지 여자가 알면 괜히 일이 커지니까 알면 일이 커질 걸 아는 사람이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. 아니 근데 이쪽 둘은 너무 지금 이론적인 거야. 자 봐라 이 웨딩 플래너 사건 더군다나 그 여자는 사실 이 남자가 관심도 없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. 결혼은 이제 웨딩 플래너는 이제 아웃 될 거니까 빠질 나는 그냥 거니까.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이 그냥 돈 줄이는 거에 눈이 딱 꽂혀가지고 순간적인 선택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물론 잘못된 거예요. 물론 잘못된 거예요. 잘못된 거지만 일단 선택. 아니 근데 첫 번째 선택 잘못된 거고. 혼자도 안 할 수도 없는 게 어느 여자가 나 웨딩플래너 그러니까, 전 여친인데. 그래 이거는 운명적인 아니, 거다. 자, 할 거라는 생각이잖아요. 치타 봐봐, 치타야. 지금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.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. 막 물이 안 나와. 막 고민하던 중에 전화 왔어. 화장실 고장 났지. 내가 고쳐줄까? 전 남친이. 근데 그쪽 그 고치는 전문 업체야. DC도 해주고. 그냥 갑자기. 그러니까 어차피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뭐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사건이 흉만인 거야. 근데 뭐 치타 남자친구가 보니까 뭐야 저 고친 사람이 네 전 남친이야? 아 그러면 저 그 정도로까지만 생각하면 돼. 자 웨딩 플래너 인정. 오케이 해. 근데 남자의 행동이 하나하나 다 웨딩 플래너에 맞춰준 것도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